내년 대선 공화당 후보 선출을 위한 첫 후보 토론회가 어젯밤 열렸습니다. 지난해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이 전년보다 31% 증가한 가운데 64%가 취업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의 존재 의미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뉴욕주에서는 근로자들의 임금 착취 문제가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뉴욕 브루클린 선셋팍에서 40대 아시안 여성이 이웃 주민이 휘두른 망치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내년 대선 공화당 후보 선출을 위한 첫 후보 토론회가 어젯밤 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정대로 토론회에 불참했는데요. 지지율 1위 후보가 빠진 가운데 애초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내년 대통령 후보를 위한 당내 경선의 시작을 알리는 첫 후보 토론이 어젯밤 막을 올렸습니다. 앞서 토론회에 불참을 선언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론 곳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회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고도 그가 경선에서 이긴다면 대선 후보로서 지지하겠느냐고 질문했고, 디센티스 주지사와 라와스와미 후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등 6명의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사우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는 처음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다소 뒤늦게 반대편에 섰습니다. 오늘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토론회 불참으로 받는 불이익은 토론회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토론회를 보니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회 참석 대신 폭스뉴스 전 앵커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는데, 다른 후보들이 논쟁하는 동안 자신은 정말 중요한 일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며 잘못된 바이든을 이기고 백악관을 되찾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수혜자는 비벡 라와스와미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애초에는 여론조사 지지율 2위인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집중 견제를 받을 것처럼 예상됐었지만 토론회의 스포트라이트는 라와스와미가 받았습니다. 라와스와미는 친 트럼프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내며 토론회에서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였고, 토론회 내내 거의 모든 논쟁적인 토론회 중심에서 관중들과 시청자들의 환심을 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지난해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은 전년보다 31% 늘었는데요. 전체 가운데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64%가 취업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2022 회계연도 이민 연감에 따르면 이 기간 미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16,1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 12,351명보다 31% 늘어난 규모입니다. 또 전체 가운데 64%, 1,338명은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영주권 취득자의 절반가량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통해 받은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 11만 8,349명 가운데 42%는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받았고, 취업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는 2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인들의 경우는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4,622명, 28.5%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다른 가족이민 신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인은 1,169명, 7.2%를 차지했습니다. 난민 망명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도 10명으로 파악됐고, 15명이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기간 미국인으로 귀화한 한인 영주권자는 14,880명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11,350명보다 31% 증가한 규모지만 2021년도에 14,996명보다는 0.7% 줄었습니다. 최근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의 존재 의미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고용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최저임금의 두 배 가까운 임금을 지불해도 노동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어제 뉴욕타임즈는 현재 미국 전역에서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시간당 7달러 25센트를 지급받는 노동자는 6만 8천 명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시간당 임금을 받는 미국 전체 노동자의 0.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고용시장의 수요가 공급을 훨씬 더 초과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도 노동자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때 최저임금 직장의 대명사로 불렸던 유통업체 월마트도 직원들에게 시간당 최소 14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주들이 노동자를 구할 수 없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노동시장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임금이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달 기준 3.6%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이 밖에도 일부 지역이 자체적으로 연방정부 기준보다 높은 액수의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연방정부 최저임금의 영향력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뉴욕주의 최저임금은 14달러 20센트이고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이보다 많은 15달러 50센트에 달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일반적인 최저임금이 연방정부 기준의 두 배에 달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도 감소하는 분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근로자들의 임금 착취 문제가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 5년 동안 12만 7천 명의 근로자가 2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노동부와 뉴욕주 노동국이 분석한 임금 착취 금액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3,000 건 이상의 임금 착취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5년 동안 약 12만 7천 명의 근로자로부터 2억 3천만 달러가 넘는 임금이 도난당했는데 노동부는 이마저도 실제보다 훨씬 적게 집계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분석 결과 뉴욕주는 전국에서 근로자 1인당 체불 임금 액수가 8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제일 임금 착취 문제가 심각한 산업으로는 우선 식당이 꼽혔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다른 직종 노동자들보다 고용주로부터 5,200만 달러 이상을 도난당한 것으로 파악됐고 신고된 전체 임금 착취 금액의 2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산업에서 2,840만 달러, 건설업에서 2,760만 달러, 청소서비스 및 소매점에서 각 590만 달러, 슈퍼마켓 및 편의점에서 580만 달러 순으로 임금 착취 규모가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식당업계나 건설업 등에서 임금 착취 문제가 심각한 이유에 대해 해당 업계에서는 주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뉴욕주 감사관실의 2020년 연구자료에 따르면 뉴욕시 식당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60% 이상은 이민자이고 업계 종사자 31만 7,800명 가운데 44%는 히스패닉계, 20%는 아시아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잇따라 인상되는 유틸리티 비용으로 뉴요커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높은 렌트에다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되고 전기, 가스 요금까지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매체 고다메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번 달에 콘 에디슨은 전기 요금을 9%, 가스 요금은 8% 인상했습니다. 앞서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콘 에디슨 등 업체의 요금 인상 요청을 받아들이고 2025년까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승인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한 달 평균 600kWh 전기를 사용하는 뉴욕 주민의 경우 이번 달 전기 요금이 약 9.1%, 14달러 44센트 올랐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한 달에 백섬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가스 요금이 이번 달 약 8.4%, 17달러 28센트 올랐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예정된 요금 인상이 아직 두 차례나 더 남았다는 점입니다.
위원회는 전기요금의 경우 내년 1월에 4.2%, 2025년 1월에 1.4% 추가 인상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가스요금은 내년 1월 6.7%, 2025년 1월 6.6% 추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높은 렌트에다 얼마 전 인상된 대중교통요금, 거기에 전기, 가스요금까지 잇따라 오르면서 주민들의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뉴스는 유틸리티 비용은 물론이고 대중교통요금과 높은 렌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뉴요커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는 오히려 4만 2천 개의 유닛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렌트 안정 아파트의 렌트 인상 상한선은 3%인데 집주인들은 이런 인상폭이 지나치게 낮다면서 아예 세입자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 독립예산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등록된 렌트 안정아파트 86만 3,233개 가운데 4.9% 규모인 4만 2천 개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2만 5,121개는 지난해 새롭게 비었고 1만 3,362개 유닛은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 비어있었습니다. 나머지 3,792개는 얼마나 오래 비어있었는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렌트 안정법에 따라 지정된 렌트 안정 아파트는 올해 리스를 1년 연장할 때 최대 3%만 렌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이보다 급등하면서 집주인들은 아예 세입자를 받지 않고 아파트를 비워두고 있는 겁니다. 직전회에 비해 공실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많은 뉴요커가 비싼 렌트에 허덕이고 있는 만큼 렌트 안정 아파트를 시장에 풀 합리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렌트 안정 아파트 공실은 지난 2021년 총 5만 9,785개로 정점에 달한 바 있습니다. 2021년 당시 렌트 안정 아파트 공실률은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는 2021년과 비교하면 비어있는 유닛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공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랜드로드들은 뉴욕시 원베드룸 렌트 평균 인상률에 비해 렌트 안정법에 따른 3%의 인상폭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난방 비용이나 관리비 등을 고려하면 비워두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주장입니다. 아예 재산세 경감 혜택 등을 포기하고 렌트 안정아파트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뉴욕 브루클린 선셋파크에서 40대 아시안 여성이 이웃 주민이 휘두른 망치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5살, 3살 난 두 자녀도 위독한 상태입니다. NYPD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50분경 브루클린 선셋파크 5번가와 6번가 사이 52가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이웃 주민이 휘두른 망치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도망치는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건물 2층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3명의 희생자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43세 여성과 5세 아들, 3세 딸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40대 여성은 사망했습니다. 두 자녀도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중국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용의자가 휘두른 망치로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망치를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자가 채팅 메신저를 통해 임대료와 관련해 언쟁을 벌인 기록을 확보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47세 중국계 남성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가해 남성을 살인 및 기타 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멈춰있는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할 때 무의식 중에 호흡이 멈추는 현상이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일명 스크린 무호흡증이라고 불립니다. 최근 뉴욕타임스가 멈춰있는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할 때 무의식 중에 호흡이 멈추는 현상, 일명 스크린 무호흡증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스크린 무호흡증은 학계에서 쓰이는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일부 간이 실험을 통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2008년 마이크로소프트 전 임원이 진행한 비공식 실험에서는 200명의 실험 참가자들이 이메일을 확인하는 동안 심박수와 호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실제 80%의 사람들이 숨을 참거나 호흡이 변동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이런 변화가 이메일 확인뿐 아니라 다른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을 때도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명 스크린 무호흡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포게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정신과 교수는 뉴욕타임스를 통해 스크린 무호흡증은 인체가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간이 특정한 물체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 몸은 그 행위를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인체가 자극을 받아들이면 신경계는 해당 자극이 위협인지 아닌지 분석해야 하는데 이 찰나의 시간에 신체가 잠시 신진대사를 늦춰 신경계를 돕는 겁니다. 때문에 화면에 집중하고 있을 때 마치 호흡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티븐 박사는 이런 반사신경 반응을 가끔 겪는 것은 해롭지는 않다면서도 하루 종일 화면에 집중하면 신경계가 만성 위협 상태로 인식하고 이런 현상이 장시간 유지되면 신체에 피로가 쌓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건으로 한 주 전 대비 만 건이 줄어 2주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의 청구 감소는 미 경제가 여전히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금융 및 기술 분야에서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면서 올해 들어 증가 추세를 이어오다 6월 중순 이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3만 9,165건으로 전주보다 4,659건 증가했습니다. 뉴욕 1원 전현직 한인 단체장들의 모임인 한인 단체장 연합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인 단체장 연합회는 지난 20일 퀸즈 플러싱 소재 산수갑산 2 식당 연회장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연합회의 공식 출범을 알린 후 초대회장으로 곽호수 전 뉴욕 한인 수산인 협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인준했습니다. 한인 단체장 연합회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에서 활동 중인 한인회, 직능단체, 사회단체, 봉사단체 등 각계 단체들의 전 현직 회장들이 중심이 돼 결성된 단체입니다. 구겐하임 미술관과 뉴욕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구겐하임 미술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한국 실험미술 1960에서 1970을 주제로 특별 전시를 개최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공동기획한 이번 전시는 김고림, 성능경, 이건용 등 한국 실험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20여 명의 작품 80여 점을 선보이게 됩니다. 실험미술은 1960년에서 1970년대 활발했지만 1980년대 이후 단색화와 민중미술의 득세 속에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한국 미술 관련 특별전을 여는 것은 2000년 백남준, 2011년 이우환 작가의 전시회 후 12년 만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US 오픈 팬 위크와 경기 기간 3주 동안 이스트사이드에서 그랜드 센트럴 메디슨, USTA 빌리진 킹 국립 테니스 센터까지 운행하는 7번 전철 및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를 매일 5대씩 추가 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회는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플러싱 매도 코로나 파괴 USTA 테니스 센터에서 진행되고 올해 약 88만 명이 경기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MTA는 오는 28일부터 주중 낮 시간대 MR라인 전철을 추가 운행해 대기 시간을 줄일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오전 한때는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We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